기다리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재용 일병의 이력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아이고, 사진이 진짜 굉장히 모델 사진. 아, 멋있어요, 진짜. 부잣집 아들이라는 그 네. 딱. 네, 저 촬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컨셉 자체가 귀족이었어요. 아, 아 어쩐지. 네, 뱀파이어 역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죠. 지금 보면서 그 생각이 있거든요. 저 표정에서 갑자기 그 이빨이 쫙 나와. 그러네요. 카리스마 있어요. 진짜, 진짜. 네. 그 뱀파이어는 다 잘생겼잖아요. 또 이렇게 사진 방송을.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자, 입대 해보겠습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2011년 7월 5일에 입대를 하셨어요. 네, 7월 5일에 입대. 네. 아이고, 저녁이 2013년. 해가 막히네요.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자, 과연, 궁금합니다. 네. 제일 잘해주는 선후임. 아, 이거 너무, 박효신 이진호. 아, 이거 진짜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맞아요. 네. 네.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제일 잘해주시는, 진호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동기인데 네, 하나밖에 없는 동기죠.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동기고 동생이라서 기수로는 훨씬 선배인데도 형 너무 잘 챙겨주고 말도 막 자기 마음대로 놓고 반말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호 씨 없으면 재롱을 담당. 네, 저는 그 진호 씨 없으면은 군생활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재밌죠, 재밌죠. 그렇죠. 네, 네. 박효신 씨 없으면은 제가 맨날 굶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두 분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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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필요해요. 이 중에서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물론 다 그렇겠지만, 네.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 그 흐름상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해피피스죠. 아~ 뭐. 선우. 많은 사람들이 네. 선기고요. 아, 죄송해요. 네. 와플 선기.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기 시작한 작품이고, 제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라. 와플 선기 하면은 뭐. 네. 굉장했죠. 커피 프린스.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네. 저희가 이쯤에서 자료화면을 볼까요? 아, 볼까요? 자, 자료화면 보시죠. 네. 내가 그동안 그 자식 걸 다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야, 어디 갔네? 확실히 맞지? 노래가 이른 것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와, 제가요, 네. 재욱씨가 제 옆에 있는 게 사실 좀 이상해요. 어, 왜요? 신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성경씨가 옆에 있는 게 신기해요. 더 신기하세요? 네, 더 신기해요. 네. 아, 이러 대사 하셨던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정말, 막 인터뷰나 이런 영상에서도 네. 많이 봤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예, 뭐 제가 보면은 작품마다 네. 1화를 조금씩 꼭 하게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자란 곳이 일본이어서 제가 유아기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하는 것만큼 그 1화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어서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1호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고마워, 김재크です. 테레비, 오토오시테, 고아이사스루노, 오이사시부리です. 겨울요시고나가시마스. 약간 지방 쪽. 카타카. 역시 진호. 그렇죠, 네. 네. 카타카라네요. 네. 진호 씨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네. 재우 씨가 작품 하면서 네. 정말 미모의 여배우들이랑 많이 이제 같이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보상? 예, 그 제가 원래 여배우 복이 좀 없었는데. 네. 그 없었나요? 저희가 네. 봤을 땐 괜찮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그 제가 작품을 하면서 그 제 상대 배우는 아니었어요. 네, 여배우분들이 저랑의 어떤 호흡을 맞췄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영화 앤티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거기서 게이 역할을 맡아서 마성의 게이. 예, 올해 배우로 데뷔한 지가 11년째 정도 되는데요. 네. 제 첫 키스 상대가 플러스 남자 배우였어요. 네? 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 네. 그거까지 첫 키스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 그게 제 첫 키스여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뿌듯하고요. 제 혹시 실제로 본인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딱 이상형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없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음악을 좋아해야 돼요. 음악으로 되게 얘기가 소통이 되게 빠른 친구예요. 근데 박효신 씨 같은 경우도 저랑 음악 얘기로 굉장히 한 번에 확 친해진 네. 케이스여서. 아,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처음에 되게 아무래도 모델 포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 좋아하고 있는 걸 알아서 네. 서로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딱 하고 나서부터 좋았죠. 제욱 씨가 월러스 그룹이셨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활동한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 해가지고. 팀을 만든 게 맞는지. 10년 정도 됐고요. 네. 네. 이제 작년 그 초에 10년 만에 첫 싱글을 내고. 네. 10년 동안 준비하고 네. 군대 들어왔어요, 싱글 내고. 10년, 아우, 어떡해요. 그렇게 슬프게 풀리나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와서 더 다져서. 아, 내고 온 게 어디예요? 아, 네. 그쵸.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월러스 뮤직비디오 볼까요? 함께 보시죠.